6개의 점으로 만나는 천연기념물 동물이라는 특별 전시를 보고 만든 감상을 적은 영상입니다. 천연기념물 센터는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연유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 전시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인 동물에 대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점자 감각책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명관이가 천연기념물들을 그렸습니다. 경주계 동경이입니다. 204호 팔색조입니다. 453호 남생이도 그렸습니다. 남생이는 담수성 거북입니다. 216호 사양노루도 그렸습니다. 수컷의 사양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210호 장수 하늘소입니다. 327호 원앙도 그렸습니다. 329호 반달 가슴곰도 그렸습니다. 천연기념물들은 멸종 위기종이므로 절대로 포획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자연유산물들을 잘 보고 감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응원합니다.